하는 감이 없지 않지만 중간에 들어오신 분들도 계시고 또 반복 학습이라는 것이 또 중요하니까 예. 중요한 개념은 간단간단하게라도 몇 번 여러분들 반복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2020년도 4.15 총선은 사전투표자수 기준으로 25% 이동시킨 겁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미래통합당 후보의 사전투표율을 사전투표자수 기준으로 12.5%만큼 훔친 다음에 그걸 그대로 여러분들 12.5%만 더해줬습니다. 이거를 사전투표율 기준으로 환산하게 되면 5%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는 사전투표율을 7.5% 부풀리게 한 다음에 가짜 사전투표자 수를 충분히 확보하고 그것을 전부 다 전산조작을 통해서 더불당의 진교훈 후보한테 더해줬거든요. 4.15 총선은 그보다 약한 5%를 부풀리게 해가지고 더해준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여러분들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사전투표자수 기준으로 35%만큼 여러분들 득표수를 사전투표 득표수를 조작을 한 겁니다. 그것을 사전투표를 기준으로 환산하게 되면 7.5%만큼 부풀리를 해가지고 사전투표자수를 가짜 사전투표수를 확보해가지고 그걸 전부 다 더불당 진교훈에게 더해준 그런 부정선거가 일어난 거죠. 경상북도는 여러분 보시게 되면은 경상북도는 예, 이게 이게 아닙니다. 경상북도를 보시게 되면 경북 한번 보시죠. 경상북도. 경상북도에서 여러분들 뭐 워낙 확실하게 국힘을 밀어줘 가지고 예, 7.5% 조작하더라도 경북의 여러분들 13석이네요. 13석. 예, 13석을 전부 다 여러분들 국힘이 차지한 거예요. 여기는 승부가 변화가 없는 겁니다. 현재 13석이 계속해서 13석으로 유지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대구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023 총선 대구입니다. 대구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대구는 모두 12석입니다. 12석인데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수준으로 조작을 하게 되면은 7.5%입니다. 7.5%의 사전투표율을 뻥튀기하고 거기서 확보된 가짜 사전투표자 수를 전부 다 더불당 후보한테 넘겨주게 되면 한 석을 빼앗기네요. 한 석. 한 석이 어딘가를 이렇게 살펴보시게 되면 수성구 을입니다. 수성구는 아슬아슬하네요.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7.5%를 조작하면 위는 2020년도 4.15 총선 결과입니다. 여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7.5%만큼 더 조작한 경우를 가정을 한 겁니다. 여기는 2024년 총선입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의 정도의 조작이 있었을 경우에는 수성구에서 한 자리를 뺏길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여러분들께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세계사의 중요한 사건과 관련한 또 중요한 인물과 관련된 예화라든지 그런 흥미로운 이야기를 함께 싣고 있기 때문에 전혀 지루하지 않게 읽어나갈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여러분께 정말 아주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은 책이 기독교를 보는 세계 역사입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